운동을 진짜 배울 생각으로 오신 분. 예? 새끼 내 20만 원 내는데 똑같다고. 똑같은 20만 원이면 장성혁 선생님한테 받는다, 오관장님한테 받는다. 벽에 똥 칠하듯이 하면 돼. 그럼 먹어. 자, 안녕하십니까. 오지는 오지매 오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여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서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오세찬이라고 합니다. 오, 오씨예요? 네. 오! 해초오씨. 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온 28살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저한테 뭘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운동을 배우고 왔잖아요. 제가 배운 운동 루틴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혹시 바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 좀 해달라, 좀 이런 거 좀 배우고 싶다는 없겠죠? 아, 저는 실제로 하시는 운동 보는 거나 같이 하는 게 궁금합니다. 아, 오관장의 진짜 영상과 진짜 자기가 운동할 때 다른지 안 다른지 똑같습니다. 영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일정이 길어요. 이거 끝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갑시다. 10호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에페라? 아, 에페도 그래요? 에페 저기 있는데. 저는 한 스쿱, 저도 한 스쿱 먹어요. 전 애지가 나면 모든 거 다 용량치를 적정선으로 맞춰요. 아, 이런 거 얘기했더라. 그림이 되게 칙칙하고 좋네. 뭐 언제는 안 칙칙했냐?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뭔 그림을 생각해? 예쁜 여성 구독자 두 분 모시고서 이제.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 구독자 저거 뭐냐 봤지, 지표. 어? 몇 프로가 남자야? 98%. 아니 올라왔던데 97% 아니야? 네. 자. 이게 이 그립으로 잡는 이유가 새끼손가락이. 네. 네. 다리 살짝만 더 꼬고. 힙을 좀 더 뒤로 빼면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이게 대부분 보면 단풀 다운 할 때 여기서 끝내. 네. 이 겹겹이 다 빠진 상태가. 그게 아니고 긁어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모아줘야 돼. 운동을 진짜 배울 생각으로 오신 분? 예? 아, 그 지금 다니는 아, 너무 빨라. 네. 몸통 조금만 더 세워요. 네. 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만 원짜리 레슨인 거잖아요. 네. 단고 다음으로 오는 비싼. 왜? 예? 왜? 예? 여기서만 네거티브 잘 걸어주면 돼요? 네. 땡길 때는 푹 땡겨도 돼. 네거티브 스펠링 N으로 시작할걸? 다들 한 번씩 등을 만져보는데 궁금하신가 봐요. 아,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땡길 때 좀 빨리 와도 돼. 내릴 때만 천천히 다시 푸. 일구. 그렇지, 여기 더 모아야지. 아까처럼. 그렇지. 하나 더. 더 들어와야 돼. 더 써. 오케이. 중량이 만약에 무거우면 요거에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더 안 올려도 돼. 하필 이 전에 구독자라고 찾아오셨던 분이 유나씨여가지고 대조가 너무 많이 돼요. 유나는 그 3% 안에 하나네. 근데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뒤에서 등 만지면 자꾸 실실 웃으시는데 뒤에서 뭐가 없나? 8. 미안해. 실제로 보고 만져보니까 좀 어떠세요? 없어. 생각보다 단단해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단단하시답니다. 아, 나 다 단단해. 열. 또 시작이네, 개새끼야. 다 했어. 가슴 열고 밀어줘, 가슴 밀어줘. 그렇지. 눌러서 담아. 8. 그렇지. 오케이. 굿. 어때요? 잘 들어와요? 생각보다 대충 안 하시네요. 아, 돈 받았으면. 야, 대충 하면 욕 뒤질라게 먹어. 아직 돈 안 받았습니다. 아? 아직 돈 안 받았어. 먹고 째면은 잡으러 간다. 진짜 칼춤 쳐 한번. 클로즈 2세트, 와이드 2세트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실제로 운동하는 거 보니까 어떠신 거 같으세요?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잘하세요? 대표님 운동 잘하신대요. 본 없는 일이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원래 운동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제가 아까 땡길 때 일자로 땡기는 거 같았죠? 근데 대신에 땡기면서 상체를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더 수축이 될 거예요.
너무 깊숙이 앉지 말고 엉덩이 끝에 앉아주고 턱 당겨야 되니까 대가리 걷고 뻑뻑이네 남들 뻑뻑거리네. 푹 찍고 멈췄다가 그렇지 팔꿈치 살짝 벌어줘도 돼요. 쭉 둘 똑같이 머리가 없으신 네, 것 같은데 저... 왜 머리가 여름이라서 아 여름이라서 네.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시지? 네. 돈 받았잖아. 아직 안 받았어. 받으려고 열심히. 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일고. 나도 너 패는 거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잡는 거였죠? 이거 어디까지 봐야지. 아니, 우리. 군대 갔다 왔죠? 네, 다녀왔어. 고문관이었어요?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관심병사? 아, 예, 맞습니다. 설마 스트랩 낄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아직까지는 돌려... 버틸 수 있어서. 아 그래? 버티나 보자. 쭉 나이스. 와이드 드립으로 잠깐 할게요. 좋았어. 오케이. 팔꿈치가 사람마다 랩을 다운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불편함 없이 당길 수 있는 각도에서 그냥 움직이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뺄 필요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뒤로도 뺄 필요도 없어요.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설명이 되게 힘들다. 쭉 아홉 그렇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장난을 못 치게 하셔서. 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돈 받으라며 미친놈아. 장난을 못 치겠어. 아니 지금 돈 내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처럼 하면은 얘네 지금 돈 안 내고 짠단 말이야. 어? 너가 이 콘텐츠를 만들었으니까 너가 책임져. 조회수 안 나오면 뭐지? 그렇지 몇 개 했지? 너 때문에 숫자 못 셌잖아. 너 지금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도망간다고 이 새끼야. 여기 오고 싶을 때 한 번씩 와도 되나요? 네 와요. 일일 건 없지 일단? 그건 안 돼. 한 달 무제용 건 딱 한 달? 지랄하고 있네. 너 네가 뭔데 자꾸 야 한 달 용돈도 줘 양말도 줘 씨발 그럼 나 남는 게 뭐야? 돈 야 밥도 아, 사주면 돈. 나 남는 거 없어 사실. 아 맞네 돈도 어차피 대표님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 어 딴 데다 또 쓸 거니까. 어. 나는 무슨 자선기사 저거 사업이야? 이미지 회신.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댓글 봤거든? 오관장이 학폭이 없는 이유. 어차피 신고해봐야 그냥 묻혀서 넘어갈 거라서 없대. 아, 그냥 그 원래 그런 놈인 줄. 아, 저 새끼 원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아무리 신고해봐야 어차피 그냥 그런 놈이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됐네. 그렇지. 스트랩 한 번만 보여줘. 장성엽 선수님 팬이세요? 아 네. 그러면 똑같은 20만 원이면 장성엽 선수님한테 받는다, 오관장님한테 받는다. 한 시간 수업. 오관장님? 왜냐면 머신 쪽에서는 어깨 탑이기 때문에. 아 진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아 저 진짜 오관장. 진짜로? 네. 와. 나 장성엽 선수님을 이기셨습니다. 키로? 아니요 아니요. 좀 유익하세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일지 아예 짐작이 안 돼서 근데 되게 열심히 박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찍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있죠? 새끼손가락 쪽으로 걸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걸어줄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지 들어온다. 저희도 운동 교육 관련 콘텐츠를 좀 만들어볼게요. 아니 내가 뭘 가르쳐 지금 꼬라지 안 보이냐. 이게 내 최선이야. 아니 되게 유익하시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방송용이고 이제 뒤에 가서 욕한다고 하죠. 시발 새끼 내가 20만 원 냈는데 지금 족같다고 댓글 쓴다고 이제 큰일 났다 배운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유익해가지고. 봐봐 이거 방송용 멘트라니까. 유익하세요? 기대 이상이세요? 아 저는 좋아요. 네? 요즘 펜싱 너 올림픽 보냐? 안 봅니다. 펜싱의 경기 중에 에페라고 있더라고. 네. 마음에 들더라고. 네. 네. 이것도 늘려주는 거는 확실히 늘려줄 거고 수축도 확실히 두 가지를 다. 엘보 이게 바깥쪽으로 빠졌죠 지금 검지 엄지 쓰고 있으니까. 하나. 등 잡아볼래요? 아까랑 다르죠 방향성이? 네. 그립을 그렇게 잡으면 검지 엄지를 못 쓰잖아.
내가 검지 엄지 쓰라고 했잖아. 네. 아, 이 관심병사네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검지 엄지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알겠지 그건? 자지. 그치. 은근히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네. 또 하면 해. 요게 있으면. 난 뭐든 요거 있으면 광고든 뭐든 열심히 하거든. 도와주십시오. 뭐 엄청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다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해머 스트렝스 게 있으니까 요거를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해머 스트렝스 거를 사용을 하시면 이 벨트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벨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 벨트가 고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고립시키기가 더 편해져요. 자, 이 손바닥 이용해서 내려갔다가 최대한 앞쪽으로 긁어주면서 보내줍니다. 늘려줬다가 그러면 요 구간이 요 파트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밀어줄 때는 손바닥으로 벽에 똥칠하듯이 이렇게 똥을 이렇게 다소곳이 쭉 발라준다. 늘어났죠 지금? 네네. 거기서 발라! 오케이. 아 이게 눈높이 교육인데 그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타 좋다. 벽에 똥칠하듯이 하면 돼. 그럼 먹어. 준비. 똥칠 잘하죠?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또 관심병사 벨트 차라니까 차잖아 그지? 하여튼 왜, 야 이게 어려운 거야? 내가 뭐 가장 중요한 게 벨트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설명할 때 농심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좀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나쁘지 않게 했어. 그 얘랑 똑같네. 얘도 공부 잘했다고 하는데 벽에 똥 칠할 때 이렇게 칠해?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왜? 누가 벽에 똥 칠을 해본 적이 잘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쪽 말고 이해됐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머신? 다음 더 알려줄게. 요게 궁금하시다네. 요거를 알려줘야 돼. 요거를 투암으로 하는 경우 있고 원암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알려줄게. 네. 아, 자, 봐. 검지만 해. 그렇지. 엘보 방향을 조금 더 안쪽으로 찍어서 셋. 그렇지. 오케이. 지금 좋아.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애닝 여기서 할 겁니까? 네, 수업 끝나시고 돈 받으셔야죠. 그 저 흰색 펜 있어요? 흰색 거.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인을 받는 거는. 나 어제도 했어. 어제도 사인하셨다고요? 어. 계약서 같은데 나신 거? 아니 그거 저희도 벨트나 스트랩 같은 거 굿즈 좀 만들어보고 할 거 같냐? 아시죠? 니꿈들 하세요. 감사해요. 좋은 데 쓰겠습니다. 주세요. 아니 뭐 마음에 안 들었나?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좀 배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거나 금전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거를 꼭 해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좀 쓸 거예요. 이거를 사연을 우리가 받아야겠지? 그지? 네. 거기에 당첨 아닌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뭐 이거 토토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운동? 평소에 이제 혼자 운동하다 보니까 모르는 가동 범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 게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다고? 네.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잘한다 못한다?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여러 프로 선수님들한테 정보를 얻어 오셔가지고 고관장님한테 PT를 받아서 그분들의 능력들을 네. 한번 배울 수 있었어요. 아, 좀 느껴지셨어요? 예. 제 운동 능력은 어떤 거예요? 뭐 여튼 이렇게 해서 네, 구독자분들과 오늘 잘 운동했고 이제 식사를 하셔야겠죠. 구독자님 또 맛있는 거 네. 우리 센터 근처에 있는 맛집 냉면집 있잖아요. 냉면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도 식당? 아 냉면도 원래 식당인데 제 위치가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올해 진짜 망해버리면 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저 이번에는 좀 빡세게 하는 중이라 네. 네, 좀 이해 부탁. 원래는 같이 먹었지. 맛있게 먹는 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가시죠. 네. 먹고 째시면 안 됩니다. 아? 먹고 째시면 안 돼요. 저희가 원래 약속한 게 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대표님 사비로 60을 포함시켜서 총 100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걸 제가 이제 글로 올릴 거거든요. 커뮤니티에다가. 네. 먹고 째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원 바랍니다. 네. 진짜 좀 장난식으로 말고 진짜 진지하게 좀 써주길 바래요. 진짜 운동을 진짜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것만큼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이 업계에 이제 앞으로 종사하고 뭔가 내가 이제 진짜 뭔가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선수도 연결을 좀 시켜주십니까? 그럼. 그럼 당연히 그것까지는 다 내가 해야지. 네. 정 안 되면 뭐 장영 붙여야지. 안 돼. 방지훈? 말 많네. 제가 잘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잘 쓰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돈 받으니까 기분 좋네 근데. 레슨 할까 나도. 간만에 와, 이걸 루트로 타서 이제 레슨 좀 해볼까. 레슨 하는 거 어때? 괜찮았어? 왜? 괜찮았냐고 물어보자.